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제 막이 오르면서 과연 이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점들이 벌써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시는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는 입주가 빨라야 2027년, 28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자 2023년에 본 청약을 하기 때문에 입주는 2025년 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자 이런 문제들이 순조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뭐 신도시라든지 보급자료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과거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 이게 거의 뭐 빨라야 7,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과연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이 보상 문제가 또 보통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정부가 과연 이 보상가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100% 맞춰서 줄지, 그래야 빨리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춰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가 2027년, 28년이다. 그러면은 지금 과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또 본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문제거든요. 심화되는 전세난입니다. 그러면은 사전청약 또 그다음에 본청약 당첨이 됐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 이게 경쟁률이 2대1이 될지 3대1이 될지 몇 대1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분들은 계속 전세 월세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전세난이 엄청나게 임대차 3법이라든지 또 실거주를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런 세법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 집주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민간임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본청약까지 되고 나서도 입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무주택 자격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율이 나올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수요가, 고정 수요가 계속 많아지다 보면 이 전세난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본청약까지 또는 입주 때까지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분양가 가지고도 논란이죠. 분양가 가지고도 논란인데 지금 현재 많이 비싸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시세 대비해서는 싼 거다. 지금 여러 가지 청약을 준비했던 분들은 괜히 억울하고 속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정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데,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 버리면 본청약 때 가서 이 사전청약 때는 추정가이기 때문에 본청약 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이 당첨이 돼도 본청약 때 이 확정된 분양가가 나오면 더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아예 청약을 취소하고 집을 사는 수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신임 너무 낮은 분양가 때문에 노토 청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는 노토 청약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거를 종합해 보자면 지금 청약을 준비하면서 그 사이에 1년 사이에서도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분통 터뜨리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집을 사는 게,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왜? 청약이 떨어지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본청약까지 2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청약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첫 번째, 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생각, 또 더 지금 추정 분양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요소, 이런 부분이 일단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자, 입주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이 전월세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거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도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한 번 외에는 2+2 후에는 주변 시세대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주거비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주거비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하급지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뭐 직장까지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본다고 한다면 학군이라든지 자녀들의
이런 요소들을 본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기 신도시가 낳은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했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정도 필요할 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청약에 대해서 애매하다,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 매수로 빨리 돌아서야 될지 아니면 청약을 기다려야 될지 그것도 판단해야 돼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털어놓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메일과 문자로 계속해서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